고공수법과 했는데, 고공수법과는 지로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암송을 해야 응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암송을 하는 것 중에 그 중요한 부분마다 즉시에 응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향법하고 이제 매치가 돼서 어우러지면서 향법에서 그 특수성들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고공수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공수법을 활용 잘하는 것이 곧 향법을 활용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루기에서 하도낙서 복희 선천 팔괘 문항 후천 팔괘 나옵니다. 지루기에서 하도와 낙서는 그다지 큰 응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로결이 또 이제 팔괘라는 것을 응용을 하고 또 풍수에서 하도낙서는 음양오행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것은 소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로결에서 나오는 하도낙서는 매우 너무 간략해 가지고 제가 참고용으로 나경 연구에 제가 썼던 나경 연구 책을 조금 더 인용을 참고용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하도에서 나온 선천팔괘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참고용으로 제가 그 낙인연구에서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하도 하는 것은 복희씨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희씨는 상고시대의 천하를 통치하던 임금이었다 전해지고 또 복희씨는 모계사회의 시대에서 화사씨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희씨는 강에 가서 잘 놀았다고 합니다. 강. 그래서 이제 풍씨, 강씨 이것들이 다 물강, 물풍 이렇게 이제 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에 가서 놀다가 뭐 용을 만났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복희씨 상고사에서 말하는 복희씨의 내용을 대략 추려서 기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봤던 하도가 되겠습니다. 하도는 상수, 상이 있고 또 수가 있고 숫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 역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상에서 나온 수, 그 하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밑에서 일이 있고 일양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음이 있고 또 좌측에 삼양이 있고 우측에 사음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오가 있고 아래에 육이 있고 음육이 있고 위에 칠양이 있고 팔이 있고 구가 있고 이래서 그 수치의 조합이 1에서 10까지 1에서 10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음양으로 대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바로 복희 씨가 발견을 해서 이 수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뭐 역사에서 꼭 부정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없었느냐?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복희 씨는 기원전 3512년에 제위를 등극을 했다. 이렇게 역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수에서 수와 오행 간지, 수를 얻으면 그 수에서 오행이 만들어지고 또 오행이 만들어지면 오행에서 간지로 형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과 27, 38, 49, 50 이러한 조합이 돼가지고 또 오행이 되고 그래서 생수와 성수로 짝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행이 만들어지면 아까 16은 수가 되고 38은 목이 되고 27은 화가 되고 49는 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오행이 만들어지고 중앙에 토가 있고 이래가지고 임자 계해 갑인 을묘 또 정사 병호 경신 신유해서 진술 중위해서 천간지지가 수에 의해서 또 오행에 의해서 서로 함께 이루어지는 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 오행, 간지 이것이 이제 함께 만들어진 도상이 되겠습니다. 이 하도에서 그 음양 이제 그 생장, 음양 발전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음양 발전하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해서 좌선을 하면서 발전하는 모양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하도에서 선천팔계가 나온다고 했는데 선천팔계도가 되겠습니다. 선천팔계도에서 보면은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땅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궤를 핵궤 즉 궤를 긋는다 하는데 이 궤를 긋는데 음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겠죠. 뭐 하나는 까맣게하고 하나는 희게하고 또 하나는 붉게하고 하나는 검게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한데 한 가지 색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색으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는 분명히 양이고 만약에 이게 부러진다 떨어진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양이라고 하고 이걸 음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양과 음을 표시했을 때 이 양이 이러면 양이 세 개가 되겠고 이러면 음이 세 개가 되겠고 그래서 이 음과 양이 서로 섞여진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핵을 그어서 섞여진다고 봤을 때 여덟 개가 나온다 이제 이래 봅니다. 그 여덟 개 나온 과정은 뒤편에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여덟 개 나오는 것 중에 요 그림이 선천팔계도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개를 그으면 근 하늘이 되고 그 다음 밑에 세 개 떨어진 걸 보면은 곤, 즉 하늘과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다 하는 개념으로서 천지가 정의, 즉 천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음과 양이 배치되는 그림이 선천팔계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곤, 1건, 그 다음에 2번째는 대, 2태, 3리, 4진, 5손, 6감, 7간, 8곤 이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으로 궤가 짜여진 것이 선천팔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천팔계는 음양 발전하는데 음양 발전이라는 것이 음이 변하면 양이 되고 양이 변하면 음이 되고 하는 그런 발전 것을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양 팔계 발전도 해서 위에는 건 하는 곳에는 양이 집약적으로 자리를 하고 아래는 음이 자리를 하고 그럼 음에서 우리는 양이 차츰차츰 자라나서 시계 방향으로 자라 올라가고 그 다음 음이 또 시계 방향으로 하향하면서 발진하는 그 모양을 선천팔계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팔계에서 이 음양 소장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태극기 모양의 그 그림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를 따졌을 때 여기는 밤중이고 여기는 한낮이고 해서 아침 0시부터 낮 12시를 거쳐서 다시 밤으로 한 바퀴 해선한 하루의 해선에서 음양을 구분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천팔계와 계절로 봤을 때도 곤하는 것은 겨울 동기에 해당이 되겠고 근하는 것은 태양이니까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분과 추분이 만들어지고 12절기가 해당이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은 대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서로 대치해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치하는 것이 하늘과 땅은 위에서 하늘이 있고 아래에서 땅이 있어서 이것이 서로 자기의 위치를 형성함으로써 천지와 하늘과 땅이 정위 자기의 위치를 만들었다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택동기 산과 못은 서로 기운이 통한다 이렇게 말했고 수화는 불상사 즉 수와 불은 부딪혀서 서로 자기의 역량만큼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다 즉 서로 싸워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 내풍상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바람 이것들은 서로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 차츰 그 성장이 열려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팔계에서 이제 팔계를 가지고 가족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팔계 가족을 말하는데 이 팔계 가족은 또 풍수에서 가족 구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논하거나 그 이론을 따졌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근이라는 것이 아버지다 하늘이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아래에 곤, 초, 교, 음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걸 장녀다 이렇게 말하고
곤이교, 즉 음이 두 번째 가서 중간에서 만들어지면 중녀다 이렇게 말하고 음이 가장 늦게 만들어지면 소녀다 이래서 딸 셋을 엄마 아버지가 딸 셋을 두는 영향 또는 곤에서 양 처음으로 양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곤이 처음으로 양을 하나 낳으면은 그건 진캐로서 장남이다 또 감은 중남이다 세 번째 올라가면은 소남이다 이렇게 해서 아들 셋, 딸 셋,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해서 8개가 8명의 가족 구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8개, 서천 8개에서 그리면은 그는 아버지가 되고 고는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 지는 장남이 되고 그 다음 이는 중녀가 되겠고 그 다음 태는 소녀가 되겠고 장녀, 중남, 소남 이렇게 해서 8명의 가족 구성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와 이제 낙서했는데 하는 이제 하수라는 말이 되겠고 그다음 하수의 하수에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도자. 낙서는 낙수에서 서가 나왔습니다. 즉 도하고 서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다가 이제는 글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아까 하도는 위에 하늘이 있어 아래 땅이 있고 또 그 수가 1에서 10까지 요연하게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가 이제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낙서는 고대의 요순 그 복희씨가 신룡씨를 낳고 그다음에 신룡씨 이후에 요순이 나오고 요임금이 순임금의 제위를 양위를 하고 물론 순임금이 요임금의 사위이긴 하죠. 딸을 셋을 줬다 그럽니다. 그 사위이긴 하지만은 순이 자기 또 위치를 우임금한테 선위를 하는데 원래 우임금 아버지가 곤이었는데 당시에는 치수 사업을 역정 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고대에 요사이도 우리가 이제 그런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 봤을 때 어느 도시 가면은 이만큼이 이 도시 여기에 이제 뭐 집들을 지어서 대도시를 이룬 이런 도시의 지역들이 사실은 전부 태사토가 흘러와 가지고 태사토가 메워 가지고 여기로 물이 나가고 이 도시 밑바닥은 전부 거기에 와서 태사토에 의해 가지고 매립이 돼 가지고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는 조그맣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진천 같은 경우에도 진천 나가는 수구가 농달이 있는데 얼마나 좁습니까? 좁은데 진천 그 넓은 들판이 과연 요렇게 일이 안 만들어지고 거기 태사토가 와서 묻지 않고 요렇게 편하게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도시들 밑바닥은 전부 태사토가 와서 전부 다 매몰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죠. 청계천 밑바닥으로 전부 매몰된 흙들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태사토가 흘러와서 메우지는 못해가지고 전부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을 빼서 농경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가 이제 어려웠던가 보죠. 그래서 곤이라는 사람이 치수에 이제 실패를 하죠. 그 실패를 하니까 기양을 가죠. 뭐 옛날에 사업을 잘못하면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곤의 아들 우가 구연 치수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구연 동안 치수를 해서 이런 물들을 다 빼고 농경지를 만들고 그래서 경작지를 이루고 이래서 구연 치수에 성공을 하면서 그 성공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신구낙서. 이 낙서에 의해 가지고 참 정치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범부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홍범부주가 지금도까지도 전해옵니다만은 그래서 신구낙서 이 부분이 바로 신령한 거북의 배에서 이제 나온 그런 그 점이다 해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는 수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대구 구를 머리에 이고 이 일 하나를 밟고 자삼우칠 왼쪽에 삼이 있고 오른쪽에 칠이 있고 그래서 이 수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구궁수가 되고 또 구궁에 구궁이 되어가지고 구궁에 그 변화하는 다양한 이치들이 여기서 출발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